저희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안 들려. 뭐라고? It's time together. 왜 뜻은? 이런 뜻이죠. 일어나기 위한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gether.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하나도 안 들려. 왜 이렇게 다 죽어가요? 몇 가지 뜻? 뭐?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서 외우라 했어, 소희야? 응? 어제 했다잉?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는 뭐라고요? 투게더 가진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서. 근데 여기는 it's time 이란 말 뒤에 붙었기 때문에 일어나기 위한, 그리고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대인 거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et up. Okay.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예, 뜻은 오늘 시험 치는 날이다. 영어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겠죠. 오늘 날 시험 쳐요.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러면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언제 시험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오케이. Okay. have의 뜻은 가지다 라는 무슨 시니까? 오케이. Okay. 하다시니까 여기에 누가, 내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넌 언제 시험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oday.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이 뜻은? 내 시계는 어디에 있니? 오케이. Where'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here is it? 오케이. 오케이.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Where is it? 내 시계 어딨니? Where's my watc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내 시계 어디 있니? Where is my watch? 오케이. 계속해서 It's 6:13. 오케이. 무슨 뜻? 자, 이렇게 시간을 얘기할 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냥 아무 뜻이 없어요. 6시 13분입니다. It's 6:13. It's 6:13. 그럼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죠? When 이렇게 묻겠죠? 시간 묻는 거 초등학교 6학년이면 벌써 다 배웠을 텐데. 몇 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time is it? 왜? 뭐라고요? What time is it? 그니까? 그래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It's 6:13.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무슨? 그 숫자 13.
this. This. 이것은 주문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궁금한 거. 자, 이것이 뭐 대신 왔는데요? 뭐 대신 왔죠? 13? 그쵸? 그럼 this는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숫자 13은 불운입니다 라는 표현이 됐죠. 숫자 13은 불운이에요. The number 13 is better. The number 13 is bad luck.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잠깐만, 우리말로 먼저 하면 이거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쵸? 그럼 뭐가 불운이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e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다른 거랑 좀 달라. 이걸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 누가 다를 만드는 것 중에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어예요. 서현이 오늘 또 어제 일찍 가야 되니? 뭐라고? 뭐라카노? 합기도? 뭐 아직 괜찮지? 자, 예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 그럽니다.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그냥 궁금한 말로. 근데 문장의 주어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면 항상 누구 아니면 무엇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다 라고 하자. 누가다. 주어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부르니니? What is bad luc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 go into the bathroom.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무슨?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그러니까 그럼 그 화장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고의 뜻은? 가다. 그러면 누가다, 나는 간다.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그 중에서? 두? 두죠. He, she, it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내 뜻은? 그 거울은 깨졌다. 그쵸? 그러면 broken의 뜻이 뭐예요? 깨진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깨진이 깨져있다. 그러면 brok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mirror? 그렇지, 오 그 서희는 컨디션 좋을 때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오늘 컨디션 좋네, 좋아요. The mirror! 앞만 길어봤죠? It? 그러니까 It is broken을 Is it? 그거고요. How is it? 그겁니다.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the mirror? 그래서 그 거울 어떻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Another sign of bad luck. Sign. Sign.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그 뜻은? 참 이거 안 했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브루네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Of의 뜻은 뭐뭐의입니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뜻은 이제 학교로 간다. 나는 학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학교 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To 자, 나는 가는 중이다. 누가? 내가. 뭐 한다? 가는 중이다.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이건 안 보이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일단 you가 있고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뭔데? are인데 얘가 여기 있으면 묻는 말이 안 되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자. 이거는 무엇이에요? 무엇 학교. 근데 얘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to는 필요 없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w I'm going to schoo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re are I going now? Now I'm going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s that under the pants? 의 뜻은 울타리 밑에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pants 얘가 대시고요. 얘가 under the fence인데 어떤 시가 길어졌으니까 또 어디로 가버렸어? 부끄러워서 뒤로 가버렸어요. 됐습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그럼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또 뭐다?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그거 뭐니?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그 뜻은? 그것은 검은색 고양이다. 오케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울타리. 대신 왔죠? 그러면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이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That. Under the fence. 그래서 원래 문제가 뭐였다?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오케이, 뭐라고요? That under the fence. 맞아, 맞아. That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 안 돼. 뭐이? Bad luck의, of bad luck의.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Three signs of bad luck. 뭐라고요? Three signs of bad luck.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m afraid. I'm afraid. I failed the test. 네, 뜻은? 나는 내가 시험 망치게 될까 봐 두려워. I afraid I will fail the test. 뭐라고요?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오케이. 잘했습니다. 운동하고요.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서현이 오시고요. 지금 얘 어디 가야 된다 그래갖고 민준아 조금만 이해해줘요. 후자 소위 68이었지? 69. 오세요.